똑똑하면서도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요. 탐나는 소비생활. 여기가 어딘가요, 도대체? 청년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배용터라고 합니다. 예, 도자기로 이제 화분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훼부가 또 있어요. 화훼부는 이제 꽃을 생화를 다루어서 꽃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주도 이제 납품 배송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가서 네. 직접 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의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곳. 파종과 삽목은 물론 분갈이와 생화 판매까지, 푸르고 생생한 이야기들도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희선 선배님을 알아요. 우리 선배님이 오늘만큼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요? 네, 제주 이제 프로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예전에 거기 있을 때 같이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죠? 그죠? 아, 오랜만이었죠. 근데 경기장을 안 가가지고 좀 못 봤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1테이블 1플라워 네. 도청 네, 가져갈 거예요. 아, 도청으로 갖고 갈 거예요? 네. 이거는 웜테이블 1이라고 해서 네. 매주 월요일마다 사무실 이런 데 가서 그 시든 곳 해서 바꿔주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꽃을 가까이 하고 위축된 꽃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화병이 놓일 공간에 어울리는 맞춤형 꽃꽂이로 매주 한 번씩 찾아가는데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화병 하나로 화사하고 향기롭게 바뀝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 작지만 큰 효과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 테이블 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직원분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입고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담소도 나누고. 만족률이요? 만족률 뭐 90%에서 100%로 하겠습니다. 꽃과 커피를 다루는 청년 장애인들의 삶에 날개를 다는 곳. 이곳 카페에는 일하는 보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과 재활사업을 통해 생산된 도자기 화분은 물론 각종 화훼류들도 카페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반가운 것은 장애인 바리스타분들의 남다른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디저트와 음료들. 그 인기가 대단하다는데요. 어쩌면 사무실이 바로 옆에라서 자주 오는데 아침마다 이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다 친절하고 또 그래요. 밝아요. 밝고 인사성도 밝고 잘 마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 샌드위치가 지금 관공서에서 가장 핫한 정량이 가장 많은 그런 제품이고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마스크 안으로 막 침 흘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네, 한번 맛보시길래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럴까요? 한번? 네. 아, 배도 고픈데 잘 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빵빵해요. 진짜 터질 것 같아. 맛있겠다. 정말 진실의 미간이네요. 표정이 말씀해주고 있네요, 지금. 맛있어요. 먹어봐. 저 이거 지금 계산은 마요네즈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요네즈 맛도 나네요. 진짜 샌드위치가 왜 이 매장에서 제일 아까도 인터뷰했는데 왜 제일 자신있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에그타르트나 이런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꽃 사고 커피 마시는 카페 클럽에 많이 이용해주세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오늘의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하고 있을지 먼저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작업에 몰두 중인 직원분들, 청결이 생명인 천 물수건과 침구류 세탁 작업 중입니다.
모두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에 납품 중인데요. 세탁은 기본, 분류와 칼각 정리까지 단순하지만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분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장님, 그러면은 여기는 저희가 뭐 세탁업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럴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하거든요. 세제도 좋은 세제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저희가 더 깨끗하게 헹굼도 여러 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을 봤는데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 회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인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는 그 숙박업소들이 이제 소규모 숙박업소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세탁 작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분류하는 작업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호텔 깨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 호텔 깨 또 일로 오면 안 되니까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없어요? 보람 있었던 적은 다 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갔던데. 그죠. 퇴근만큼 진짜 보람 깊은 일이 없죠. 이 직업 재활 시설은 특별한 공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 1월에 문을 열어 운영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는 각종 케이크뿐만 아니라 천연 발효종을 직접 배양해 만든 건강한 빵들도 함께 판매 중입니다. 시골이지만은 시골 같지 않고 좀 이런 데도 있구나 해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게 빵이 맛있어요. 좀 다르죠. 친절하고 아늑하고 고향집 같은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오, 빵 왔어. 빵이 오고 있어. 와. 와. 황도르 나오겠습니다. 앙버터. 앙버터 크라상. 빵하고 시그니처 메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명어리는 이것까지 볼게요. 너무 예쁘다. 한 돌집 모양은 한 무스 케이크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우리 길 직업 재활센터의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때가 제일 뿌듯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수익금들이 그분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죠. 여기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뭐 유명 뭐 프랑스나 뉴욕 갔다 오신 그런 셰프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길 직업 재활센터에서 직접 배우고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선물 하나 특별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바로 저희 옆에 카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게스트하우스를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숙박권을 제가 와. 안꿈들 고승희님 축하드립니다. 고민이 되셨어. 역시.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진짜 여기 오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진짜 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짜 좋은 뜻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커피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이렇게 추천 아니더라도 제주 오시면 여기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면 저희가 왜 이렇게 오라고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탐나는 소비생활.